자, 빠바 종합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 1회 20번 가보도록 할게. 자, one day, 어느 날 나의 아빠는 made decision, 결정을 하셨대. 어떠한 결정을 하셨느냐? 두둥, 이런 결정을 하셨대는 나와 나의 동생을 캠핑 여행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셨대. 자, while driving us to nearby forest. 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도중에 자, 우리를 근처에 있는 숲으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he instructed 그는 우리에게 instructor 뭐 지시하다는 의미 있어. 우리에게 뭐를 지시해 주느냐? How to erect the tent. 텐트를 erect 치는 방법을 지시해 줬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서 드라이빙은 분사 구문이지. 여기서 지금 운전 누가 하는 거냐면 그가 운전하는 거네. 이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ing 형태로 나오는 분사 구문이고 분사 구문 중에서 접속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략하지 않는 경우 있지. 그래서 while도 나와 있어. 근처에 있는 숲으로 운전해 가시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야 텐트 이렇게 치는 거야 하고서 방법을 알려주셨대. Almost immediately after we arrived, however, 하지만 거의 우리가 도착한 직후에 나의 남동생이 was stung 쏘였는데 wasp 하니까 말벌에 쏘였대. 도착하자마자 남동생이 말벌에 쏘였고 그 다음에 그 남동생이 말벌에 쏘인 그것은 cause 뭐뭐의 원인이 되었는데 left side of his face 그의 얼굴 왼쪽 부분이 to swell up 부풀어 오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말벌에 쏘였고 왼쪽 뺨 따고 부풀어 오른 모습. 그 다음에 여기 caused 얘가 지금 동사가 되는데 caused 동사 형태 나왔을 때 목적보 to 부정사 나와. 이 목적보 형태도 좀 봐주도록 하고. 이게 지금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을 찾는 건데 분위기는 뭐 벌써 알겠지 어떤 분위기인지. 오자마자 지금 벌에 쏘였고 We try fishing at nearby lake. 자, 근처 해수에서 낚시를 해보려고 했어. In the hope of. 뭐뭐 하고자 하는 희망에 저녁 식사 거리를 잡고자 하는 희망에 낚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지만 보잘것없이 실패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되돌아온 거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주어 분사구문 관계로 능동 ing 형태 나와요. 자, 우리는 형편없이 실패했고 그래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With nothing 하니까 아, with nothing but dozens of mosquito bites. 자, nothing but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only의 의미라니까 오직 무한 다음에 수십 방 모기한테 물리고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는 못 잡고 모기에만 물리고 왔고. 자, dining on fish. 자, dine on 하면은 무엇무엇을 먹다란 얘기야. 그러면 그 물고기를 먹는 대신에 우리는 통조림 콩을 조리했대. Over campfire 하니까 모닥불 위에서 통조림 캔을 조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솔한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는 것은 모닥불 위에다가 통조림 캔을 조리한 것은 경솔한 시도였는데 어떠한 경솔한 시도였냐? 뭐 하나 또 터지나 보네. 이러한 경솔한 시도였습니다. burn 태웠는데 bottom ray of beans 하니까 콩 밑바닥은 burn 탔고 while 반면에 leaving those on the top 그맨 윗부분은 어떻게 남겨졌대? cold 하니까 차갑게 남겨지는 경솔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밑에만 데펴지고 위에는 그대로 있고. 자, when he came to go to bed. 자, 뭐뭐 했을 때,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we unrolled my father's old sleeping bag. 우리는 unrolled,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침낭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find,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licking, 악취를 풍기고, damp mold 하니까 그 축축한 곰팡이 악취를 풍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find가
목적어가 목적보하다는 걸 알게 되다라고 했을 때, 요 find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보 형태, ing 형태 나온다는 거 하나 표시해두고. 자, 그 침낭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더 하면은 냄새라는 얘기죠. 자, 그 냄새는 so that 너무 overpowering 심해 갖고 that 심지어 나의 아빠도 포기했습니다. 야, 씨야 도저히 여기서 못 지내겠다. We pack up the tent. 우리는 텐트를 걷고 got in the car 차에 타고 drove home 집으로 왔습니다. 그 망한 캠프에 대한 이야기였었네. 이거는 뭐 주제를 정리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고 그냥 문법적으로 간간이 중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 드라이빙 분사구문. 드라이빙 분사구문. 그다음에 however라는 연결어.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 그다음에 cause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부어 to 부정사 형태. 그 다음에 try 다음에 ing 형태로 나왔네. try 다음에 ing 형태 나오면 뭐뭐 해보다라는 의미가 되지.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요 returning도 분사구문이라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dining이 ing 붙어 있는 거는 앞에 of 전치사에 걸려 있는 동명사라고 보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 living도 분사구문이야 참고로. 그 다음에 find에 대한 목적부호 형태 ing 형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so that 구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 보이네.